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아, 자 일단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암을 하나 얻어 먹었습니다. 옆에 눈방울 빠지는데. 아 그러면 뭐 오늘 정확하게 뭐 하는 거죠? 수많은 컨텐츠 했던 유튜버 마랑이 네 운동연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보시면 계란이 타원형이잖아요. 네. 이 타원형을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깨는 거예요. 아 이건 쉽지. 이거 그냥 깨지잖아요. 깨세요. 이게 아, 안 되는구나. 와 안 되는구나 이거. 어 예. 아우. 야, 와, 안 이거는... 되는구나 이거. 안 되네. 갑니다. 자. 뭐야 안 되잖아. 이게 손이 잠깐 미끄러웠어요. 기름이 좀 많으시네. 제대로 할게요. 이거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내가 진공 역학이 있어서 우주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과학적으로 안 될 거야 이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옆으로? 네, 옆으로는 옆으로. 된다. 옆으로는 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그냥 돼. 해주세요. 시작. 안 돼. 안 되는구나 이거. 아, 안 되는구나 이게. 제가 이랬다니까요. 하나, 둘, 셋. 아, 손톱으로 했잖아. 손톱. 아, 손 주세요.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갈게요. 으아! 갈게요. 으아! 딱 쌓아놓고 점프하는 거. 아, 네, 맞아요. 스피드 선수분들. 예. 네. 근데 이거 한다고? 네. 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 정도도 힘들어. 여기서 봐, 안 되잖아. 우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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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가자! 이게 최고!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김동현 씨와 그리고 마랑 네 좀 평등한 평등한 운동 종목을 한번 테스트해볼까. 오케이 평등한 거 네. 제가 좋아할래요. 주짓수. 너무 평등한데요? 주짓수. 네. 아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약간 좀 재미난 거 준비했어요. 오케이 어, 그럼 좋아요. 저희가 장소를 일단 이동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여기도 뭔가 케이지 느낌 나. 문은 닫지 말아주세요. 예. 문 닫지 말아주세요. 저도 모르게 움직이니까. 아, 네. 문은 닫지 말아주세요. 룰이라는 게 있어서. 네. 두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네. 아, 두 번 중에 누가 더 많이 하나? 네. 자, 룰 다시 해서 설명하자면 이 선수에서 코킥으로 1번 누르고 네. 이어와서 한 발로 한 반칙 두 발 동시에 이 판 안에서 뛰어서 와서 마지막 닫는 거.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어, 오케이, 어, 야! 아, 여기 가네, 어! 오케이, 137! 어, 137?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다섯, 이렇게, 여섯, 열이고, 아, 피만 나, 열여덟, 피만, 열아홉, 피만 씨 나, 한벌, 야! 망단! 열여덟, 야! 여기서 끝났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바로 안 나왔지! 야, 이씨! 오! 228! 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자! 스톱! 가자! 빙글빙글 돌아 점프뛰기 마랑 승리! 아~ 이제 제가 승리 잠시만요. 오, 아 잠깐 아 잠깐만요. 아 자 이제 조태입니다. 자 갑니다. 자 지켜보고 우우우우우우 오, 야, 뭐, 쇼, 안 돼!
좋아요. 대단하. 아, 완전 느껴주세요. 아, 우리 김동현 씨 완전 느껴주세요. 싫음. 싫음? 하지만 네. 엉덩이 뒤에 싫음. 엉덩이가 먼저 닿는 쪽이 이기는 거. 예. 사나이들은 네 끝을 봐야죠. 봐야죠. 뭐 어떤 대결이든 일단은 저는 네.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즐겁게 뭐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의 알겠습니다. 대화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전통 스포츠이기도 해요. 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굉장히 네. 친숙한 네.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다이나믹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아, 발로 인중 때리기인가? 네. 말왕과 김동현의 마지막 결승 대결은 닭싸움. 아, 닭싸움. 아, 심판 있지요? 심판 있어요? 국제룰을 네. 따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아, 예, 잠깐, 예. 네. 오, 진짜 인사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레슬링 선수였고요. 지금 심판하러 왔습니다. 아, 네. 선수 위치로. 네? 준비! 준비! 스타트! 보니까 그 마약 씨가 선천적인 그런 타고난 운동 신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가끔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선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운동을 네. 봤을 때 근데 선천적인 그 부분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탄력이나 순발력 이런 부분이 오, 진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세계적인 선수분에 이렇게 칭찬받기가 너무 좋고 네. 저는 더 열심히 네. 마랑TV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랑 김동현 핫바 감사합니다. 그 압구정역과 가로수길 사이에 있어요. 가로수길 팀메드도 되고 압구정 팀메드도 되거든요. 네. 예, 혹시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운동 오시고 언제든지 같이 또 운동하러 오시는데 아, 네. 뭐 컨텐츠 필요하시면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선수님께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훈련도 네. 벌써 많이 하시죠? 그럼요. 저 계속 있고 또 뭐 컨텐츠 필요하면 오시고 정말 퀄리티 있고 또 MMA를 좀 더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같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저는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